안녕하세요. 전 윤희, 예지입니다. 저 근데 할 말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인데 지금 콘텐츠라 해도 그렇지 지금 찍는 거 맞습니까? 아니, 언니가 요리 해먹자며. 설마 오늘 요리하려고? 응. 나 약속 있어가지고. 어딜 가려고? 오늘 내가 맛있고 간단한 건강식 요리 해줄게. 뭔데? 저탄소 요리. 저탄소 요리? 그게 뭔데? 아, 일단 따라와. 껍질 까기 싫은데 이거 누가 까? 당근 싫은데? 왜? 빨개! 장을 보긴 봤는데 지금 비건 식단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저탄소 식단이랑 비건 식단이랑 뭐가 달라? 아주 좋은 질문이야. 혹시 언니 아보카도 이런 거 좋아해? 써서 못 먹지. 아보카도가 있는 비건 식단이나 저탄소 식단이나 환경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점은 같아. 근데 아보카도는 우리가 대부분 수입을 해오잖아. 수입을 해오면서 탄소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보카도가 들어간 비건 식단은 비건 식단은 될 수 있지만 저탄소 식단이 될 수는 없어. 생활에서 저탄소 식단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특별한 건 없어.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을 사오거나 아니면 저탄소 인증마크,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을 사오면 돼. 그러면 우리 뭐 만들 거야? 첫 번째는 마녀 스프라고 들어봤어? 응. 아주 핫한 음식 마녀 스프를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 제일 먼저 당근을 썰어줄게. 당근이나 감자는 잘 안 익어서 잘게 잘게 썰어주는 게 좋아. 양파를 썰어줄게. 똑같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 원래는 그냥 삶아줘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좀 더 맛있게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올리브유에다가 볶아주고 나서 삶도록 할게. 내가 이걸 볶고 있을게. 언니가 토마토를 썰어줄래? 저렇게 깍둑썰기 하면 되는 거야? 나 다 썰었어, 토마토. 바로 토마토를 내가 넣어주도록 할게. 야채가 잠길 만큼만 넣어줄게. 응? 조금만 넣어도 돼. 잠깐 섞어준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한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간을 맞추면 될 것 같아. 이제 슬슬 익은 것 같으니까 내가 열어볼게. 완전 토마토. 완전 잘 익은 것 같은데? 자, 후추를 넣을게. 후추 많이 넣어줘. 많이 많이. 뭐야? 소금. 언니 화질 좋아한다 했지? 응. 언니야 화질 넣고 싶은 만큼 넣어. 어? 다 넣어도 돼? 여기도 넣어 여기까지. 오, 서양 느낌 난다. 스튜다 스튜.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만 먹어보자. 좋아 좋아. 감자 하나 내어줄게. 감자하니까 생각났어. 감자가 맛있단다. 맛있어?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만 나. 이거는 조금 이따 같이 먹자, 파스타랑. 응. 내가 바로 파스타 해줄게. 파스타는 사실 엄청 쉬워. 얘도 똑같이 양파 먼저 썰어줘. 응.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났어. 뭐? 벌써? 끝났어. 다 넣어줄게, 그냥. 역시 마늘의 민족이다. 바로 얘 넣어줄게. 얼마나 볶아야 돼? 약간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지금 대충 다 투명해졌으니까 새우를 바로 넣어줄게. 언니가 두부면에 있는 물 좀 빼줘. 얘는 따로 삶을 필요가 없이 바로 넣어주면 돼. 진간장 혹시 줄 수 있어? 이긴 간장이 없으니까 진간장이라도 줄게. 짠네.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주고 후추랑 페퍼런치노를 넣어주면 끝이야. 언니 매운 거 좋아해? 완전 좋아해. 근데 향이 매워보니까 3개 정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맞아? 그럼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거든? 응. 이제 자리 다 정리하고 먹어보자. 좋아. 짠! 어때? 내가 언니 것까지 다 덜어놨는데 맛있겠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바로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실 나 마녀 스프는 처음 해보거든.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엄청 맛있는데? 응, 진짜 맛있는데? 어때? 맛있어? 아니, 간장 냄새가 엄청 났잖아. 그래서 너무 짠하 생각.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약간 마라탕 마라탕고? 짠!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배부르지? 응. 산책이나 할까? 좋아. 갈래? 골라. 고! 어, 너무 많이 먹었다. 그니까. 아, 저기 뭐야. 또 누가 캔을 저렇게 버렸어? 예지, 너가 갖다 둔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캔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캔 찌그러뜨려서 버려야지. 저렇게 버리면 안에 이물질 들어가서 재활용이 하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찌그러뜨려야 되는데? 아, 빨리 따라와, 따라와. 아니 언니,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에, 아니야. 그럼 이제 재활용 하나 가볼까? 좋아, 가보자, 가보자. 오늘 소감, 오늘 어땠어? 일단은 저탄소 식단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뭔가 비쌀 것 같고 추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더 쉽고 간편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탄소 식단 이거 오히려 괜찮을지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나는 우선 되게 간편해서 좀 놀랐었고 캔크러스도 찌그러진 캔이 아니면 재활용이 잘 안 된다는 거 몰랐잖아. 그거를 다시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지막 지하철 구해주고 끝낼까? 좋아. 지구환경 지키기는 하나부터 철저히. 안녕. 아, 다음엔 팀장님이 또 어떤 걸 시키시려나. 나는 아니지. 나는 여기서 끝이거든. 다음 분이랑 잘해봐. 예주 화이팅! 가지마! 가지마!